이 아자 고려의 그 축소판인 무자 고려를 가연시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. 저쪽에가 고려가 있는데 밑에서 맑은 공기가 등함과 동시에 거기서 발생하는 냉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것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시 관을 묻는 것입니다. 그리고 처먼지 무자고래 구렁이에다가 장작을 많이 엮고 그 장작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아궁이의 아궁인데 아궁이는 불이 붙여가지고 끝날 때까지 붙이는 것이 아궁이지만은 여기서는 고래 속에 넣어둔 나무가 불이 붙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가연실인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안에 불이 붙으면은 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멍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무자고래의 그 입구인 가연실이다.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는 그런 앞에 아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. 그리고 무자고래의 반대편에는 굴뚝을 상중하로 해가지고 이세 개를 빼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배연되는 그 높이가 높을수록 고래 속에 이어놓은 하목이 빨리 타는 것입니다. 그 대신 화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. 또이 배연구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굴뚝으로 배출되는 그 연기가 힘도 없고 양도 적습니다. 그 대신 방은 그렇게 뜨시지 않지만은 그 하목이 타는 그 속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자고래의 굴뚝이고 여기는 무자고래의 아궁이 역할을 하는 가연실이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